강릉시민축구단과 김해시청축구단의 경기, 강릉 남대천 월드컵 맞습니다.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는 오늘 경기가 되겠습니다. 양팀 22명의 선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강릉입니다. 김도근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황한주 골키퍼, 지병우, 양 그렇습니다. 바로 이어서 원정팀 김해의 라인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효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민중 골키퍼 오늘 장갑을 차고요. 홍승현, 오창권, 유지훈, 김은선, 주한성 이 1승밖에 거두지 못했더라고요. 네. 오늘 홈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는 강릉입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의 전반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이 강릉, 오른쪽이 김해입니다. 강릉의 선축으로 시작된 경기 쪽 잘 바라봤습니다. 좋습니다. 김진욱 1-1 살짝 띄워줬고요. 네, 좋아요. 돌아서나요. 아, 그 정면 살짝 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네, 크리스찬 선수가 내가 돌아왔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신호탄을 쌓아올렸는데 네, 궤도는 좋았는데 네. 거리가 조금 있었죠. 뭐 출전 기회가 많지 않았던 크리스찬임에도 현재 이번 리그의 시즌에서 두 개의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득점력에 대해서는 뭐 네. 상대하는 김의 입장 맞습니다. 곤란할 수 있겠을까. 네. 또 타지에서 자신의 능력을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주니오. 오, 좋아요. 그리고 곧바로 공격 기회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가나요? 김진호 박스 안쪽. 빠릅니다! 옆 그물이었습니다. 김진호. 네, 김진호 선수가 페인팅 한 차례 동작을 가미한 이후에 본인의 스피드를 활용해서 왼발 슛 각까지 만들어냈는데 네, 옆 그물을 때리고 마네요. 스텝 오버 이후에 빠른 속도를 통해서 수비 한 명을 뚫어냈었던 김진호. 하지만 네. 왼발 마무리 옆 그물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경기 양팀 통틀어서 첫 번째 경고를 받고요. 어쨌든 수비수기 때문에 이 네. 카드의 존재 또한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네, 패스 좋아요. 다리는 퍼치, 박스 안쪽 오른발로 이번 역그물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김은선 선수가 한 번에 바라보는 롱패스였는데 네. 방금은 김정훈 선수의 오른발 마무리였던 것으로 보였고요. 네, 김은선 선수가 왼발로 택배를 배달을 해줬고요. 네, 잘 수령을 했는데 그 다음에 네 언박싱이 조금 아쉬웠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강릉의 공격 과정에서 김진욱 선수가 옆구멍으로 때렸었는데 네, 맞습니다. 약간 피다. 네, 맞습니다. 김해시청의 골킥 짧게 내줬고요. 이 킥을 마지막으로 양팀의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2022 K3 리그 26라운드 강릉시민축구단과 김해시청축구단의 맞대결 전반전 스코어 0-0으로 0의 균형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들어올 것인가?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마르코가 후반전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은 네. 지금 낙점되지 않았고요. 양팀의 후반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바꿔서 화면 오른쪽이 강릉 왼쪽이 깨서 네. 결과들 더더욱이 주목할 수밖에 없겠고요. 맞습니다. 빠져 나왔습니다. 김진욱 1-1 안쪽으로 진입 하다가 뒤쪽으로 네, 먼 이병욱 한데요. 오른발 때려봤는데요. 바운드 되면서 김민준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네, 하지만 뭐 이런 답답했던 공격의 혀를 뚫어주는 네 굉장히 간결하게 네 좋은 시도였습니다. 앞쪽에 수비가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뭐 열리자마자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었던 이병욱이었습니다. 네, 이병욱 선수라면 안쪽으로 중앙 쪽으로 들어갈 때 마지막 터치가 조금 길었습니다. 네, 하지만 사건볼 잘 잡아냈고요. 백승우. 네, 백승우예요. 두 번 잡았어요. 그리고 떴습니다. 백승우. 네, 백승우 지금 짧은 시간에 터치를 몇 번을 한 건가요? 굉장히 자신 있는 드리블로 왼발 슈팅 각도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본인에게만 시간이 느리게 흐리는 것처럼 네. 굉장히 유리한 볼 터치 그리고 왼발 강력한 마무리까지 시도했었던 백승우였습니다. 네, 본인의 존재감을 한참 경구의 압박 네. 한 번에 좋은 패스가 들어갑니다. 1대 상황 오른발로 슈퍼 세이브 김민준이 보여줍니다. 진짜 슈퍼 세이브예요. 방금은 정말 완벽한 1대1 상황이 좋은 패스를 통해서 나왔었기 때문에 네. 마무리만 지으면 되는 상황 배후 공간으로 완벽하게 빠져들어갔고요. 하지만 김민준 골키퍼의 판단력이 우위에 섰습니다. 강렬 받는 과정에서 끊어냈습니다. 네. 주니오. 하지만 잃지 않습니다. 최남준. 안쪽으로 그리고 오른발로 정면입니다. 최남준. 네. 굉장히 빠른 타이밍의 슛을 가져가면서 네.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네. 강력한 슈팅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앞쪽으로 좁혀 들어가면서 네. 반박자도 아니고 이건 한 박자 빠른 슈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터치를 할 때 이미 유지훈 올라갑니다. 중앙 쪽 헤더. 예.
그리고 이 상황에서 네, 푸싱 파울이 지적됩니다. 네, 아쉽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 이대로 양팀의 모든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불렸습니다. 2022 K3 리그 26라운드 강릉시민 축구단과 김해시청 축구단의 맞대결 최종 스코어 0-0으로 양팀이 승점을 하나씩 나눠 가집니다. 네, 전반전에는 강릉이 다소 수비적인